여러분, 키움주권 유튜브가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와,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정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방명석의 소통맨, 방명석의 런치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앞으로도 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방송 준비할 테니까요. 앞으로 200만, 300만, 500만, 1000만까지 한번 열심히 가봅시다, 여러분들.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마감, 오늘도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30분 안 남았네요. 20분 정도 후에 마감이 될 텐데, 예,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월봉 이제 봐야 될 시기가 왔어요. 오늘 3월 26일이고요. 다음 주 뭐 며칠, 한 이틀 남았나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월봉 차트가 마련이 되는데, 그래서 코스피 쪽을 보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 게 뭐냐면 좀 변동성은 있었지만, 아직도 십자형이거든요. 하지만 아랫골이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코스닥이 아닐까 싶은데, 이것은 아랫골이 달면서 윗골이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아, 이번 주에는 내내 코스닥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다음 달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더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더 기대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또 뭔 일이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니. 자, 지금부터 마감까지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성수 대표와 함께하는 주식 클래스 시간이고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사실 차트를 보니까 그래도 이거 제자리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일봉상으로 다섯 개를 봤더니 제자리로 왔어요. 예. 근데 우린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예. 일단 예.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하면서 시장 좀 이번 한 주간의 시장 정리를 해볼까요, 대표님? 예. 예. 생각해보면 시장의 등락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이게 이제 기간 조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지쳐가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0. 몇 퍼센트만 하락해도 마치 폭락처럼 느껴지는 게 지금의 증시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나왔던 여러 가지 재료들에 비한다면 네. 이번 주 증시는 정말 엑설런트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예. 진짜 재료에 비해서는 우리 괜찮았다. 그렇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전 네. 같으면은 제가 이야기 드릴 재료 하나만으로도 네. 시장이 한 달 가까이 하락할 만한 그러한 재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재료가 많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불직한 재료들이 연이어 있었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미중 간의 협상이 네. 알래스카에서 있었는데 진짜 알래스카처럼 정말 추웠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뭐 이러다가 그 자리에서 주먹싸움 날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 예, 이게 커졌었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큰 악재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 넘어갔고 네.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 또 하나의 재료가 나온 것 중에 파월 의장이 어제였죠? 그 양적 완화를 언젠가는 축소할지도 몰라. 그 얘기를 예. 그렇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의 반응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게 사실 알고 보면은 제법 큰 재료입니다. 시계를 돌려서 8년 전으로 돌아갈게요. 2013년 6월로 돌아가면요. 그 직전 5월 말에 버냉키 그때 당시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할지도 몰라. 네. 그 얘기했다가 6월 달에 증시가 맞아요. 정말 큰 하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한다면 매우 순하게 시장이 돌아갔다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건 단발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대북 리스크. 이게 생뚱맞게. 오늘 예. 그래서 이게 방위산업 관련 좀 움직이긴 해봤더니 예,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생각외로 예,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예. 있었고 예. 그게 이제 워낙 이제 투자자들이 학습 효과가 예. 늘어나다 보니까 미사일이 쏴졌다? 그러면 시장이 며칠 빠지겠지? 그럼 저가에 사야 되겠다 했던 투자자분들이 점점 더 빨리 매수하면서 시장 반응이 유야무야해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재료 자체가 영향이 없었고 독일에서는 메르켈 총리가 이제 또다시 봉쇄할 거야? 라고 했는데 시장 반응은 그냥 무덤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이건 뭐 아주 큰 재료는 아니지만 수에즈 은하의 길막 사건. 예. 네. 수에즈 은하를 컨테이너선이 딱 막아버렸잖아요. 요 재료 예, 길을 막는다. 네, 네. 예, 요 사건만 생각해 보면은 세계 물동량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뭐 한 수백 년 전에 대항해 시대처럼
뭐 컨테이너선 뭐 이런 모든 배들이 지금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러한 재료들 하나하나 다 보게 되면요. 예전 같으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 좀 길면 한두 달 정도의 시장 악재로 작용할 만한 재료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말 순하게 네. 잘 넘어갔고 네. 뭐 이게 뭐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생각해보면 이건 뭐 약보합 수준 그 정도로 그쳤는데 네. 왜 이런 정도의 등락인가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더 큰 것이 4월 달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일정 부분 이번 주에 악재들을 소멸시킨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그림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쨌든 매수가 들어왔구나. 그리고 양봉의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기술적으로 예. 지금 대표님 안 보실 것 같아 제가 좀 미리 봐드렸는데 예. 어쨌든 심리가 그래도 생각보다 초반보다는 후반으로 갈수록 좋아졌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4월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돼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근데 4월은 사실 모멘텀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보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재료가 없다고 보면 안 보일 수 있는데요. 네. 이게 또 찾아보면은 은근히 큰 재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봄꽃 피듯이 네. 재료들이 하나하나씩 눈에 보이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세 가지를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요? 예. 네. 첫 번째로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진정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건데, 그 코로나 사태를 비유할 때 보통 세계대전급이다라는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하고 과거의 뭐 2차 세계대전 비교해 보면 비슷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예. 인명피해. 전쟁하고? 예, 그렇죠. 네, 네. 인명피해 있죠. 그리고 사람들 돌아다니기 힘들죠. 그리고 전쟁 상황이다 보니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국가에서는 돈을 이제 풀고 사람들에게 직접 구호물자 지급하고 이건 또 지금 생활비 쓰라고 돈 다 지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비슷한데 그래서 저는 가끔씩 2차 세계대전 때 그 미국 지수 흐름을 보곤 해요. 예. 지금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유사하기 돌아가는 때문에. 형태가. 예. 예. 그래서 그때 당시 때문에. 보면은 독일이 이제 폴란드 침공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다음에 가장 충격이 왔던 게 프랑스 점령했을 때거든요. 아, 이거 역사 이야기에서 좀 막연한데. 아니요, 이거 그림으로도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예. 계시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 한번 우리 역사 속으로 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과 예. 유사한 경제 상황이다라는 예, 그렇죠. 측면에서. 그래서 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요. 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가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고 중요한 그 우방국이 점령될 때 그렇죠. 그거를 상상하시면 돼요. 네, 그때 네. 이제 미국 증시가 쭉 빠졌거든요. 네. 그 하이라이트가 이제 일본이 진주만 침공했을 때입니다. 진주만. 이때도 예. 또 내렸네. 저때도 이제 쭉 예. 빠졌죠. 예. 그런데 그 이제 우방국의 승기를 잡기 시작한 미드웨이 해전 때부터 해서 증시가 돌아섰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의 미드웨이 해전이다 네. 한다면 뭐겠습니까? 바로 네. 백신이 개발되었다라는 소식. 이게 작년에 시작이 됐고 네. 그리고 백신 접종 이거는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하고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비교를 했.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승기를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이제 4월부터는 요 과정에 있다. 그러면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이제 주축국을 점령해가면서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코로나를 점령해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 그게 이제 4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 과정에서 미국 증시든 글로벌 증시든 긍정적인 흐름이 4월에 좀 더 가셔야 될 가능성이 크다. 백신 효과뿐만 아니고 또 계절적으로도 코로나 그 감염자 확산 정도가 봄이 되면 날이 더워지면 좀 네. 수그러들잖아요. 우리 추울 때가 더 강하다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4월부터 예,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에 또 하나의 그 공통적인 MMF 얘기를, MMT를 얘기를 MMT. 했는데, 예, MMF라네요. MMT를 하는데, 예. 아직은 그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예. 막 돈 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가요? MMT는 지금 현실이죠. 예. 그러니까 각국의 정부는 부정하겠지만, 요거는 뭐 좀, 이건 말도 안 되는 정책이야. 네. 불과 2019년만 해도 뭐 세계 석학들하고,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도 안 되는 정책이야. 뭐 그랬던 게,
뭐 실제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면서 MMT를 하고 있다. 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화폐를 공급하는 건데 사실 중앙은행에서는 이건 뭐 예. 지금 그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재정적으로 지금 보는 거 보면 돈 푸는 거 예. 보면은 마찬가지다라고 정부에서 채권을 찍고 네. 그것을 중앙은행이 다 흡수해 그렇죠.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각국의 정부는 그 돈 가지고 국민들한테 호주머니에 생활비 쓰세요 주고. 하면서 주고 있고 이 MMT입니다 결국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네. 결국은 예 4월 달에 이러한 부분이 현실이 되면서 희망이 커질 것이다. 네.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현재 지금 이제 세계 대전과 같이 보면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연합국의 승리 사이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중간 과죠. 그 중간 과죠. 예. 지금 아직까지는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고요. 그렇죠. 예. 그 연합군이 뭐 태평양의 어느 섬 점령할 뻔하다가 좀 실패하고 뭐 네.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시점. 그런 거죠. 뭐 코로나 우리를 예. 지금 코로나가 지금 더 예. 확산된다는 얘기도 있고 확산됐다가 줄어들었다가 아. 예, 이런 분위기. 그런 와중에 증시는 예, 도도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어질 것 같아요. 예. 역사랑 또 비교를 역사가 예. 원래 어려운데 또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또 주식 시장은 쏙 들어오네요. 예. 얘기가. 예, 요런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대표님은 어쨌든 코로나는 잡힐 것이다. 잡히고. 라는 생각을 예. 하고 계시는 거고 그거를 주식시장은 조금 더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위치가 어느 수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예, 이게 예. 이제 몇 달 동안의 큰 그림 그리실 때 참고하실 만한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그 위치가 어느 정도였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요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아 위치가 이 정도였구나 요거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 4월에 대한 기대감이 바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승리. 승기. 예. 아직까지 승리는 아니고 승기를 잡았다. 예. 예. 그럼 두 번째 4월을 보는 체크포인트 두 번째가 뭘까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4월의 직접적인 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수급인데? 예, 그렇죠. 이제 수급의 예. 긍정적인 재료인데 바로 이제 배당금이 4월 달에 이제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3월 오늘부로 해가지고 대부분의 기업들 12월 결산 법인의 주총이 끝났잖아요. 네. 주총이 끝나면 한 달 이내에 네. 배당금이 뭐 집행하기로 한 회사들은 지급을 해 줘야 네, 돼요. 네. 그러면 4월 달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배당금이 쏙쏙쏙 입금이 되면서 문자 땡땡땡 오고 네. 카톡으로도 요즘도 네. 오죠. 예, 뭐 기분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어올 텐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에 개인 투자자 인구가 900만을 넘었고 올해 초에는 1000만 넘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될 정도 아닙니까? 네. 그만큼 많은 투자자 상황 감안해 보면은 이 배당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단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만 한번 보더라도요. 네. 소액 주주 수가 이제 삼성전자 사업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소액 주주 수가 215만 명입니다. 215만 명? 예. 그런데 이 215만 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37억 주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해 가지고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안하면은 대략 7조 원 정도가 예. 개인들의 배당으로 풀리는 소액주주에게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네. 네. 뭐 소액주주라는 기준이 지분 1% 미만이기 때문에 네. 뭐 이 안에는 다른 주주들도 섞여 있겠지만 네. 이 중 상당수는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일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7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수조 원대 배당금이 개인 투자자에게 지급이 될 것이고 삼성전자만요. 네. 이뿐만 아니고 그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종목을 오늘 조사를 좀 해봤더니 그중에 38개 종목이 배당금이 증액됐습니다. 네네. 예, 이러한 부분 감안해보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할 때 코스피 200종목의 배당 총액이 전년도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많이 증액이 됐네요. 예, 네. 엄청나게 늘어나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는 폭증했고 그러면 이 자금들이 그대로 개인 예탁금으로 들어가겠죠. 보통 보게 되면은 2003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4월 달에 고객 예탁금을 제가 방송국 여기 오기 전에 네.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네. 한 3, 4번, 한 네. 4번 정도 빼고 네. 예, 나머지 한 14번의 기간 동안에는 4월 달에 고객 예탁금이 증가했어요. 그 배당이 들어오니까.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만으로도 수조원인데 다른 여타 기업들까지 다 합치면은 10수조원의 고객 예탁금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이 60조 원 초반인 것을 감안해 보면은 61조. 예, 예. 예, 다음 달에 네. 고객 예탁금이 얼굴 눈을 씻고 네. 깜짝 놀랄 정도로 네. 엄청난 규모가 유입이 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 예전 같으면요. 옛날 같으면 이 배당 금액이 애들 과자값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뭐 이거 은행 이자에 비하면 뭐 정말 작네 막 이러면서 네. 무시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배당 수익률이 대략 아마 상장사 평균이 최저 1.5에서 네. 높게 잡으면은 한 1.6, 1.7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배당 수익률 시가 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배당 수익률 높은 데는 뭐 5% 훨씬 넘어가는 데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을 받은 다음에 은행으로 돌릴까 생각하다가 은행에 넣어봐야 뭐 이거 이자가 1%밖에 안 되니까 다시 재투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수급이 4월 달에 개인 투자자 수급으로서 흥미로운 현상을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제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제 얼마 들어올지 봐야 되긴 하겠는데 거의 그러면 뭐 밥이나 한 끼 사 먹지 라는 정도의 소액 정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비싼 해서 10만 원 전후 이런 것도 이렇게 그거 그냥 밥 사 먹는 걸로 하지 않고 그걸 재투자할 가능성이 지금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예전에 한 은행 금리가 5% 네. 추억의 5% 때만 하더라도 시장 평균 배당 수익률이 지금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1.5 많아야 뭐 2%. 근데 은행 이자보다도 현격하게 낮았다 보니까 비교 잣대가 아예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이었죠. 네, 그냥 은행으로 들어가던가 예, 은행으로 다시 하든가 예, 뭐 예. 그렇게 소비했을 텐데 이번에 배당금을 아마 실제 받아보시게 되면 이게 은행 이자의 몇 배야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 은행에 맡기느니 재투자하겠다 이러한 결정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뭐 치킨이나 밥 한 끼 사 드신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네. 그것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네. 예, 재투자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어서 4월 달에는 배당금발 수급의 어떤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가능성으로. 예. 그럼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배당금이 들어오면서 고객 예탁금 자체는 굉장히 올라갈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어떤 식의 그림이 나올지를 주식 많이 사시면은 아마 그게 지수로도 많이 표현이 될 것 같거든요. 배당 예. 많이 주는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급으로 보면은 고객 예탁금 보면은 기대가 되는 달이기는 하네요. 예, 그래서 예. 4월 이제 다음 주면은 제가 출연한 시간이 4월 초 아닙니까? 네. 그때쯤에 한번 제가 또 통계 자료 정리해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가 모두 다 알 수 있는 데이터. 근데 그 데이터를 보고 뭔가를 행간의 의미를 읽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걸 가지고 굉장히 알기 쉽게 많이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실질 예탁금이 지금 이건 어떤 건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예, 예 그렇죠. 그 데이터를 예. 가지고 다음 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4월에는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원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한 10조 원 정도의 가능성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고객 예탁금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조금 이따 좀 마감 결과 보고 세 번째 예. 포인트를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예.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예. 네. 세 번째는요. 수출 통계 측면에서 이걸 몇 번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4월부터는 기조 효과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2018년 수출 정도가 달성된다면 혹은 2019년 정도로 올해 수출이 달성되거나 회복된다면으로 추정해서 제가 도표를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추정치보다도 네. 최근에 나온 그 수출입 통계를 보게 되면은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보다도 조금 더 위에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망한 것보다 소위 말해서 실적으로 본다면 예. 우리가 전망을 해봤는데 그거보다 더 높게 실적이 예, 그렇죠. 형성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뭐 좋을 예. 거야 했던 것보다 더 높게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이야기는 그 단순하게 기조 효과뿐만 아니고 여기에 이제 경기 회복의 모멘텀까지 붙어간다라는 의미를 달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4월부터는 수출 통계가 5월까지 한 달에 최저 30%
뭐 좀 많으면은 네. 50%까지도 전년 동립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도 표로 한번 분석을 네. 해주신 적인데 그것도 보여주시면 아 지금 나오고 네, 저 있네요. 자료가 나와 네. 있고 아마 오늘 리프레시 된 게 네. 3월 달에 연두색 막대가 네, 추가됐을 네, 네. 겁니다. 네, 네. 이게 이제 20일까지의 수출 통계를 그러니까 이제, 전망치보다 더 높게 나온 그렇죠. 거죠? 전망치가 네. 이제 빨간색 막대가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일 때 전망치인데 그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분위기라면 4월 달과 5월 달에 서프라이즈한 수출 전년 동기비 증가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수출 증감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4월 달, 5월 달에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주가가 튄다든가 그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고 앞서 언급드린 그 배당금이 재투자 자금으로 쓰일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모멘텀을 가할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긴 실탄이 있는데 재료가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아마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 다시 봐야겠는데 이러시는 네. 분들이 많을 거라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펀더멘탈과 어떻게 보면 센티멘탈이 같이 겹쳐질 수 있을 가능성을 좀 보시는 거네요, 좋게.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수출 통계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은 이제 회기적인 본능이 있거든요. 회기적으로 분석하는. 그 이건 일시적으로만 그칠 거야라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예. 이번에 이만큼 됐으니까 다음에도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회기적으로 분석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그 회기 본능에 따라서 4월 달에 모멘텀의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 참 힘들었는데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4월이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출의 어떤 흐름과 우리의 가치 투자를 하시던 다른 걸 하시던 이게 같이 방향이 같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수출 통계가 좋으면 우리 주식시장도 좋더라고요. 그거는 그렇죠. 예. 기업들 실적이 늘어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수출입 월간 통계 분기 통계에 대략 절반 정도가 상장사 평균 매출 증감하고 얼추 맞아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뭐 앞서 언급드릴 때 4월 달과 5월 달에 한 4, 50%씩 만약에 정말 수출 증가가 고무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면 2분기 기업들의 매출액 전년 동기비가 20%, 30% 증가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순이익이나 이 부분은 20%, 30%가 아니죠. 매출이 그 정도 튀면 순이익은 이거 더 엄청나게 네. 커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실이 되는지 그걸 이제 재밌게 네. 다음 달에는 저는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다음 달엔 내내 이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계속 체크하면서 숫자를 이야기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수급적으로는 배당금,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수출 통계를 통한 기업의 실적에, 그러니까 순이익의 증가세, 이런 점들이 계속 체크 포인트로 남아있고요. 대표님은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뭘까요? 이런 체크 포인트 4월에 체크 포인트 사항이 나왔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좀 뭘까요? 예. 시장은 일단은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어요. 네. 예. 대신에 이제 조금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이거 뭐 자주 강조드리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시장의 체질이 지금 계속 변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스닥하고 다우지수만 보더라도 나스닥이 하루 튀었는데 네. 싶으면은 그 다음에는 나스닥이 훅 주저앉으면서 다우가 튀어오르잖아요. 그러면서 다우지수는 쭉쭉 올라가고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처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시장의 체질이 극단적인 고평가에 있는 종목들이 그 대장 자리를 내놓고 새로운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네.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제 선박 관련해가지고 해운주 HMM 이런 종목들 해운까지는 아니고요. 네. 주가가 많이 오르긴 네. 했는데 조선주 관련해가지고 재밌는 분석들도 소식들도 이어지고 있어서 네. 그 관련해가지고 파생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배를 만들면 쇠붙이도 쓰일 거고 페인트도 많이 쓰일 거고 이런 이제 가지를 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혹시 지금 시간이 네네 예. 말씀하세요. 예예. 여기 이제 이런 체질 변화를 우리가 중요하게 보면서 네. 이제 뭐 자주 강조드립니다만 이제 좀 소외받았던 종목들 네.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더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제가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체질이 변하고 있다. 네. 이건 느낌상으로 와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정말 과감하게 바꿔야 될 때에 대한 고민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의 시장을 보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작년에 가장 강했던 종목들을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도 크고 그리고 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믿음도 크는데 요즘에 너무 지금 흐름이 네. 이제 많은 부담스러운 소식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의 시장 성장성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여기는 죽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데는 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는 이제 네. 그 바벨 전략이란 게 가장 마음 편하실 겁니다. 이제 투자자 성향에 따라 틀리긴 해요. 네. 성장주 좋아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성장주 비중을 높게 가져가시는데 일방적인 성장주보다는 한쪽 부분엔 조금이라도 예, 약간이라도 이제 좀 소외되었던 종목들 포트폴리오 담아 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그 좀 이제 좀 일방적으로 그 가치주나 소외된 종목을 투자하신 분들은 한동안은 지금의 이제 예, 지금 이제 드디어 물을 네. 만나신 거죠. 오랫동안 네. 힘들어 오셨으니까 네. 이제 물 만났을 때 이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시고 나중에 또 이런 흐름이 또 한 번씩 바뀔 겁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포트폴리오 전략은 좀 부담스러우니 오히려 없는 쪽을 조금 채워놓는 그런 정도의 전략은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약간이라도. 네. 예. 시장 흐름을 외면해서는 안 되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려도 될까요? 어떤 걸 하실 예. 건데요? 이건 이제 요즘 보면 이제 선거 테마주들이 꿈틀꿈틀 하잖아요. 네네. 이제 다음 달 초면은 이제 보궐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뭐 종목은 특별히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네. 요즘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선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디데이가 명확하게 있다라는 점 네. 테마가 선거 딱 끝나는 그 전후로 해서 네. 주가가 꺾여 버리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학습 효과가 많이 있다 보니까 선거 전에 며칠 전부터 주가가 꺾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선거 테마주 다루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타임 스케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4월 7일이 선거니까 그 네. 전에 뭔가 이제 액션을 취하실 시나리오도 생각해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금리였잖아요. 근데 금리와 관련된 재료도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소멸된 듯한 그런 느낌도 예. 많이 들고 미리 시장에선 반영을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지금 상당히 그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기는 한데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미 재료가 소멸될 수도 있으니 이런 분들은 좀 많이 주의해서 좀 많이 살펴보자. 예, 요즘 많이 저기 문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요즘 이제 뉴스에 계속 자주 등장하다 보니까 이게 분명 이제 선거철 되면은 이 뭐 어떤 유력 후보 관련주들 투자하신 분들 분명 많거든요. 예, 투자하실 때 그러한 점 한번 언급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네.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